20세기 영국과 미국에서는 채식주의를 지지하는 많은 단체들이 형성되었습니다. 건강관리와 자연보호에 대한 관심이 커짐에 따라 녹색 소비자가 등장하여 비건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졌습니다. 비건은 동물 유래 식품을 전혀 먹지 않고 일반적으로 다른 동물성 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철저한 채식주의자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전적 정의로 인해 비건은 단지 동물성 식품을 먹지 않는 엄격한 채식주의자로만 알려졌는데, 지금은 채식뿐만 아니라 업종에 상관없이 식품, 패션, 화장품, 생활용품 등 다양한 산업에서 동물 원료를 사용하지 않는 의미로 확장되고 있습니다. 비거노믹스는 비건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 산업을 뜻하며, 채식을 지향하고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으면서 제품을 생산하는 전반적인 산업을 말합니다. 비건 타이틀을 가진 제품은 소비자에게 동물과 환경을 보호하는 윤리적인 소비라고 인식되어 최근 마케팅 전략의 트렌드로 자리 잡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비거니즘 소비가 동물 보호와 환경 보호라는 소비자들의 인식과 달리 친환경적이지 않다는 주장에 소비자들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패션, 화장품, 식품 비건 산업의 논란점과 진실에 대해 알아볼까요? 2016년부터 구찌, 버버리를 포함하여 해외 유명 브랜드는 목피 사용을 중단하는 퍼프리를 선언했습니다. 더 나아가 브랜드 자체 슬로건을 비건으로 내세워 크루얼티 프리를 실천하는 브랜드로는 비건 타이거, 낫 아워스 등이 있고, 국외 브랜드로는 매트 앤 네트, 보나스, 울렌 하우스 등이 있습니다. 비건 패션은 가죽, 목피, 실크, 물을 포함하는 동물성 재료를 배제하고 제작된 패션을 의미합니다. 동물보호단체인 페타에 따르면 비건 소재는 유기농 면, 마, 해조류 섬유, 폴리에스터, 재활용 플라스틱 섬유, 인조 모피 가죽, 자연사한 동물이나 식용으로 보축된 동물 가죽과 털 등이 해당됩니다. 패션 산업은 전 세계 탄소 배출량의 8-10%를 차지하며 물 사용으로 인한 수질오염, 농약 사용으로 인한 토양오염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산업입니다. 비건 패션이 확대되면서 동물의 생명권은 물론 환경까지 보호하는 움직임으로 인해 패션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줄이는 지속가능한 패션 또한 확산되고 있습니다. 비건 패션 브랜드들은 재활용품을 가공하여 옷의 재료로 이용하며 식물이나 과일의 부산물로 가죽을 만들어 처리해야 할 폐기물의 양을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친환경적으로 인식되는 비건 가죽이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논란이 제기됩니다. 비건 가죽에 이용되는 폴리에스터, 폴리어마 비닐, 폴리우레탄은 화학적인 공정으로 만들어지는데, 그 과정에서 독소를 방출하기 때문에 환경이나 인간에 해로우며 완전하게 생분해되지 않기 때문에 토양과 수질 오염을 야기합니다. 비건 가죽이 동물성 소재를 모방하기 위해서는 7천만 개 이상의 석유통이 매년 소모됩니다. 뿐만 아니라 면과 마 등의 식물성 소재도 환경 오염을 일으킨다는 논란이 있습니다. 식물성 섬유는 합성 섬유와 혼방하거나 가공되고, 가공된 섬유는 공정 과정에서 수질 오염과 토양 오염을 일으킵니다. 또한 면재배는 전 세계 살충제 사용량의 25%와 농약 사용량 1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러한 논란점의 진실을 알아보기 위해 어떤 소재가 더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지속가능한 의류연합의 희귀지수에 따르면 소가죽, 견직물, 면직물, 인조가죽, 나일론, 모달, 아크릴, 폴리에스터, 폴리프로필렌 순으로 환경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했습니다. 결과적으로 동물에서 가져온 천연 소재보다 인공적으로 만든 합성 소재가 환경에 영향을 비교적 덜 주며 동물의 생명권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내구성으로 인해 패스트 패션 문화를 이끌게 되는 것은 여전히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인조가죽은 아무리 좋은 품질의 신발한 켤레라도 겨우 1년 정도밖에 신지 못한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플라스틱이 포함되지 않고 내구성이 좋은 천연 가죽 대안 소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나스에서는 뽕나무 잎펄프로 만든 멀츠텍스라는 플라스틱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소재를 개발하였습니다. 이러한 연구는 친환경적인 비건 패션이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이제 화장품 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글로벌 화장품 산업 백서에 따르면 비건 화장품 시장은 점점 커져 2025년에는
208억 달러에 달할 것으로 예측됩니다. 이와 같이 비건 화장품 시장의 규모는 점차 커져가는데 소비자들은 비건 화장품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비건 화장품은 제조 과정에서 동물성 원료를 사용하지 않으며 동물 실험을 행하지 않은 화장품을 말합니다. 즉, 비건 화장품에는 합성 화학물질이 첨가되어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시중의 대다수의 비건 화장품은 천연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합성 화학물질이 첨가된 화장품의 사용을 승인할 때 동물 실험을 거치도록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비건 화장품들이 천연 성분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천연 성분으로 만들어진 비건 화장품은 환경에 많은 영향을 미칩니다. 첫 번째, 일반 화장품보다 합성 화학물질이 적다는 것은 잠재적으로 독성 화학물질의 방출량과 화학물질을 생산하는 데 사용되는 화석연료가 적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동물실험을 통한 폐기물 발생이 적습니다. 동물실험 중에 발생하는 동물의 배설물, 실험을 통해 나오는 폐수, 동물의 사체를 처리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는 꿀벌들을 지킬 수 있습니다. 동물성 원료의 꿀이 포함되는 것 알고 계셨나요? 이러한 꿀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점차 줄어들고 있는 꿀벌 개체수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동물의 권리를 지킬 뿐만 아니라 환경에도 도움이 되는 비건 화장품이지만 논란이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비건 화장품에 대한 흔한 착각으로는 비건 화장품, 천연 화장품, 유기농 화장품을 혼동하는 것입니다. 천연 성분으로 된 비건 화장품이 많아 쉽게 오해하고는 합니다. 즉, 비건 화장품의 천연 성분은 식물에서만 유래된 원료인 것입니다. 비건 화장품의 문제점으로는 명확한 법적 기준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비건에 대한 많은 소비가 있는 만큼 명확한 기준에 대한 법적 기준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비건 식품 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건 식품은 동물성 재료가 들어가지 않고 제조, 유통 과정에서 동물성 실험을 배제한 식물성 식품을 말하며 대체육 중에 식물성 대체육만이 비건 식품에 포함됩니다. 식물성 대체육은 밀 글루텐, 대두 단백질, 완두콩, 콩, 게, 땅콩, 목화씨, 썰, 귤류 등에서 단백질을 추출하여 제조된 고기를 말합니다. 글로벌 데이터에 따르면 식물성 대체육의 전세계 시장은 2016년부터 4년간 연평균 5.6% 성장하여 2020년에 60억 710달러를 달성하였고 2025년에는 271억 원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환경보호와 동물보호의 이유로 비건 식품을 찾는 사람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공장식 축산이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4.5%를 차지하고 소고기 1kg을 만들고 소비하는데 채소의 50배 정도인 15,414리터의 물이 필요하며 전 세계 농축지의 80%가 축산에 사용된다고 합니다. 이렇듯 공장식 축산으로 인한 육식의 문제는 환경에 위협을 주기도 합니다. 일주일에 채식을 한 번만 해도 연간 2,200kg의 탄소 발자국을 줄일 수 있으며 비건 식품은 기존 육류 대비 동물의 소화, 호흡 과정에서 나오는 분뇨와 온실가스 저감에 효과가 있고 동물성 지방 과다 섭취에 따른 건강상 악영향 제어, 전염병 등의 영향에도 기존의 육류보다 안전한 면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건에는 좋은 점만 있을까요? 환경오염과 동물학대 문제로 대체식품과 대체육 시장은 확대되고 있지만 실제로는 대체식품 생산에 사용되는 공정과 기술에서 상당한 양의 탄소가 배출되고 있고 생산 과정 중 사용되는 함유물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식물성 대체육에 대해 많이 오해하는 부분 중 하나는 바로 영양성분 측면입니다. 식물성 대체육 업체들은 육류의 영양성분을 식물성 대체육이 대신할 수 있다고 홍보하고 있어 소비자들은 식물성 대체육과 육류가 영양학적으로 호환되는 것으로 혼동하기도 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두 제품의 주요 영양소는 큰 차이가 없으나 특정 가능한 190개의 대사물질 중 171개 물질의 함유량이 서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듯 소고기와 식물성 대체육은 제공하는 영양소가 다르기 때문에 대체제 관계가 아닌 서로 상호보완 관계에 있다고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다음은 비건오믹스의 전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비건 여성 패션 시장 규모는
2027년까지 연평균 13.6%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비건 패션은 동물에서 가져온 천연 소재보다 인공적으로 만든 합성 소재가 환경에 영향을 비교적 덜 주며 이럴 경우 동물의 생명권도 보호할 수 있습니다. 플라스틱 없는 내구성 좋은 가죽을 개발한다면 더욱 친환경적인 비건 제품이 유통될 것입니다. 화장품 산업의 경우 2025년 시장 규모가 현재에 비해 약 50억 달러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들은 유기농 화장품, 천연 화장품, 비건 화장품을 종종 혼동합니다. 더불어 크루얼티 프리 제품과 비건 제품 또한 소비자들이 혼동하고 있습니다. 크루얼티 프리는 동물을 죽이거나 해를 끼치지 않은 제품이나 활동에 붙여지는 라벨이지만 비건이즘은 동물성 제품을 거부하는 개인의 신념을 말합니다. 이처럼 비건 화장품 시장이 점점 커져감에 따라 몇몇 부분에서 만들어지는 소비자들의 혼동을 더욱 막아야 할 필요성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이는 개인이 각 인증원에 대한 정확한 심사 기준을 숙지하면 해결되지만 수많은 인증기관들의 각기 다른 라벨이 존재하는 만큼 모든 인증원들의 정확한 기준을 소비자가 파악하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따라서 현재 법적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은 비건을 정의하고 동물성 성분을 사용하지 않은 제품 라벨과 동물 실험을 하지 않은 라벨을 만들어 제품에 부착해야 하는 제도를 도입해야 합니다. 식품업계 또한 마찬가지로 2025년엔 현재보다 약 30% 정도 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식물성 단백질 제조 원료 중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콩과 밀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식물성 대체육의 재료 성분에 대한 내성과 알레르기를 중점으로 가공 방법에 따른 영양 성분과 새로운 단백질 원료를 탐색하고 식육과 같은 특성을 내는 것에 초점을 두고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또한 비건 식품 시장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선 식물성 대체육의 정확한 인식이 필요합니다. 동물성 식품과 식물성 식품은 서로 다른 영양소를 제공하는데요. 올바른 홍보를 통해 육류와 식물성 대체육이 영양학적으로 호환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 두 식품은 서로 상호 보완 관계에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경오염 및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 증대로 인한 해결 방안으로 친환경 생활 방식인 비건이즘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건이라고 해서 완전히 다 친환경적인 것은 아니며 비건 산업이 활발해지기 위해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 많습니다. 생활 속 개인의 실천을 비롯하여 교육이나 투자 등 집단적 실천이 모여 비건 산업의 한계점을 극복할 수 있으며 비건노믹스의 바른 이해와 그것의 가치에 대한 소통을 통해 비건 산업의 확대를 모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비건노믹스에 대해 알아본 비건어게인이었습니다. 이외에 더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 . 기분이 어떠니? 최고예요. 너무 좋아? 네. 그래. 야, 우리 사진 한 방 찍자. 하나, 둘, 셋.